한반도의 남단, 그 중심에 자리 잡은 유서 깊은 도시 진주. 그 중심을 가르며 남강이 흐른다. 진주의 시간은 물과 함께 흐른다. 1592년 임진왜란. 일본군이 2만의 병사를 동원하여 바로 여기 진주성을 공격했다. 일본이 본국에 보낸 수군만 2만급. 익사자가 강물의 흐름을 막을 정도였다고 한다. 비록 진주성은 함락되었으나 이 싸움으로 손실을 크게 입은 일본은 결국 조선의 곡창지인 호남을 점령할 수 없었고 끝내 조선 정복의 야망을 포기해야 했다. 진주성 싸움이 끝나고 일본은 전승잔치를 벌였다. 논개는 적장 게아무라 로쿠스케를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했다. 논개가 적장과 투신한 이 바위를 진주 사람들은 의암이라 부르고 논개의 영정을 모신 사당인 의기사가 남강을 굽어보며 서 있다. 남강이 그를 오래오래 기억해 줄 것이다. 촉성루는 진주성 안에서 남강을 굽어보며 서 있는 아름다운 누각으로 임진왜란 때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 역할을 했다. 지독한 전쟁부터 논개의 투신까지 이 모든 걸 지켜봤을 촉성루. 지금은 도지정 문화재 자료로 시민들이 사랑하는 휴식처로 거듭났다. 난간 너머로 보이는 진주 시내가 지금의 평화로움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진주 성벽을 따라 만들어진 오래된 거리엔 서울의 이름난 골동거리와 같은 이름을 지닌 인사동이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골동품 가게들이 하나 둘 터를 잡기 시작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소설가 박완서는 이 진주 인사동을 무척이나 사랑했다. 서울의 인사동은 굉장히 번잡하고 물건값도 비싼데 이곳은 호젓한 데다가 사람들의 인심도 후하다고 했다. 과연 서울 인사동과는 또 다른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진주 사람들은 매년 10월 열리는 유등축제를 도시의 자랑으로 여긴다. 축제가 시작되면 남강 일대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등으로 뒤덮인다. 밤하늘에는 별보다 많은 풍등들이 떠오르는데 이는 진주성 싸움 때 성한 사람들이 성밖 사람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고 성밖 사람들이 성한 사람들에게 고향 소식을 전했던 데서 유래했다. 만약 10월 초에 진주에 들른다면 당신의 이름과 꿈을 새긴 풍등을 가을밤 하늘에 날릴 수 있다.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약 430년 전 진주 사람들이 남강을 최후의 보루 삼아 펼친 전투를 그때 그들의 마음이 되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팠던 역사를 그대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곳은 풍등만큼이나 아름답고 고요하다.